잡플래닛에서 제2회 잡초문의 결과를 공개해 직장인들의 분노를 일으켜 화제입니다. 기업정보 플랫폼 잡플래닛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올라온 기업 리뷰 중 리뷰 어워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최악의 사례들이 공개됐습니다. 직장 내 괴롭힘을 8개 부문으로 나눠 최악의 언행을 뽑아 투표했는데 직장 상사에게 들은 발언 중 최악을 고르는 인류의 상실상 부문 1위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 돌아가신 게 대수냐 나와서 일해라 라고 했다였습니다. 또 임신을 번갈아가며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, 주변에 불이나 연기가 계속 들어오는 와중에 매장을 지키라고 해서 연기를 마셨다도 각각 2위, 3위에 올랐습니다. 회사 대표의 갑질을 고발하는 우리 대표 진상 부문 리뷰도 잇따랐습니다. 한 직장인은 사장이 직원에게 돈을 빌리려 했다고 고발했고, 다른 직장인은 회장님 별장 청소, 사모님 개인 화실 가구 이동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들도 폭로했습니다. 또 도파민 폭발상에선 유부남인 대표가 바람이나 개인사를 직원에게 부탁했다, 대표 부인이 오죽하면 회사에 와서 직원 휴대폰을 검사했겠냐 등 자극적인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도 심각했는데요. 한 업체의 부장들은 여직원 속옷 색깔 맞추기로 점심 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. 면접 자리나 사무실에서 들은 막말들도 잇따랐는데,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성차별적 발언 등 폭언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